친구들이랑 놀자. 드디어 꼬요가 여러분의 요청으로 액체괴물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이죠, 꼬요가 지난번에 액체괴물을 만들었다가 엄청난 실패로 잠깐 소심해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그냥 액체괴물이 아니라 이 폼클렌징, 얼굴을 닦을 때 쓰는 폼클렌징을 이용해서 액체괴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꼬요가 검색을 해보니까 더 폭신폭신하고 예쁜 액체괴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꼬요의 폼클렌징 액체괴물 만들기 시작! 자, 먼저 폼클렌징을 넣어볼게요. 훗! 아, 냄새 좋아. 넣어줍니다. 풀을 주주주. 오, 다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섞어주세요. 오, 오, 느낌 되게 좋아요. 부들부들. 와, 오, 이거 봐요. 더 잘 섞이기 위해서 액계를 가져왔어요. 오! 액계 조금 넣어줄게요. 짠! 짠! 액계 넣고 저어볼게요. 꾸요가 아직 소다를 안 넣었는데 친구들 이거 봐요. 오, 오, 이거 봐요 친구들. 우와, 느낌 엄청 좋아. 아직 꾸요가 소다를 안 넣었는데 중간에 물이랑 풀을 조금 더 넣고 다시 저었거든요. 근데 오, 느낌 엄청 좋아요. 소다 안 넣고 꾸요가 검색할 때는 붕사물? 붕사물 넣어야지 더 잘 된다고 했는데 안 넣었어요. 붕사물도 안 넣고 소다도 안 넣었어요. 약간의 물기가 촉촉하게 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액계를 넣어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엄청 푹신해요 친구들. 우와! 엄청 푹신푹신하고 진짜 구름 같아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기분 되게 좋아. 오! 이제서야 꼬요가 액체괴물을 만들다니. 어, 이것도 풍선이 부러질까요? 한번 해볼까요? 봤어요 친구들? 으아! 와, 대박! 다시 다시 한 번 더. 친구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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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엄청 크게 불었어요 지금. 우와, 대박 대박 신나. 우와, 이렇게 큰 풍선을 불다니. 우와, 엄청 커요 친구들. 향도 좋아요. 폼클렌징으로 만들어서 냄새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 폼클렌즈 액체 괴물의 오늘의 이 성공 요인은 바로 이 액체 괴물을 넣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좋아요 친구들, 오늘은 꼬요가 폭신폭신 폼클렌징 액체 괴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꼬요 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꼬요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꼬요랑 친구들이랑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 안녕. 잠깐 구독하기 눌렀죠? 좋아요도 꾹 댓글 남겨주세요.